네, 임재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태풍을 뚫고 오셨습니다. 아직 서울은 괜찮죠? 아직은 뭐 비만 내리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조심하셔야겠네요, 오늘. 아, 저도 오늘 일정이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은 이제 밤에 아마 몰아닥칠 것 같아요. 아, 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실시간으로 네. 아마 뭐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뭐 언제 온다고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거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태풍이 원래 강으로 시작됐는데. 네. 좀 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아, 정말 다행히. 다행이네. 예, 예, 예. 그래서 좀 별들 탈 없이 무사히 네. 좀 지나가길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이 정부에서는 네. 이렇게 뭔가 재난재해 위기 관리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를 우리가 몇 번이나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 태풍이 온다, 홍수가 난다, 비가 많이 온다 뭐 이럴 때마다 걱정이 돼요. 우리 국민께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각자 도생 공화국이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정부의 메시지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도와주겠다 아니라 여러분 조심 뭐 알아서 조심하세요 약간 이런 메시지입니다. 아... 알아서 건강 주의하세요. 뭐 잘 살펴보세요.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집 밖에 나가지 말고. 네, 굉장히 뭐 문자만 이렇게 맨날 아침에 새벽에 옵니까? 땡땡거리면서 뭐 별거 없어요. 또 왔어요? 계속 옵니다. 나는 왜 안 오지? 이렇게 동네를 옮겨 다니면 그 동네마다 아, 오나 봐요. 그래요? 네, 아... 오늘 족족 계속 문자가 와요. 뭐라고 와요? 뭐 태풍에 유의하시고 문단속 잘하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아무 태풍하고 문단속하고 무슨 상관이 문꽉 잠그라고, 아, 잠그라고. 흔들리니까 아. 예, 예. 우산을 잘 써라 뭐 이런 느낌. 비 오니까 우산 잘 써라. 잘 알았습니다. 정부의 메시지. 네. 네. 아. 자, 이 오늘 연기됐던 혁신안이 오늘 발표됩니까? 오늘 10시인가요? 아. 네, 혁신안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거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당원들이 혁신위에 꼭 요구했었고 그리고 네. 실제로 열린민주당과 합당 시에 약속했었던 네. 동일지역 3선 제안에 대한 얘기라던가 네. 아니면 이거 당원들이 빗발치게 요구를 했고 실제로 대다수의 당원, 권리당원들이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네. 대의원제에 대한 폐지 그래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 맞추기 네. 등의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뭐 어떤 식의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내 여러 가지 의견과 네. 뭐 혁신위에 대한 공격 네. 그리고 저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단단하게 원래 혁신의 과정에서는 네. 뭐 이건 혁신이라는 것은 그 가죽 혁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죽을 네. 새롭게 하다. 네. 그 과정에서는 가죽을 9번을 벗기고 불로 태우고 연마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네. 그 과정에서는 어떤 건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통의 과정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네. 앞만 보고 뚜벅뚜벅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도 혁신위에서 여론을 모으고 그 중지를 만들 때 네, 같이 네. 좀 참여하시지 않았던가요? 뭐 이렇게 의견 같은 건 조금 드리긴 했었고 저도 이제 뭐 이거 저 양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기자회견 하고 하는 데는 항상 그 시간이 겹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참여는 못 하긴 했습니다만 네. 다양한 경로로 뭐 의견은 드리기는 했습니다. 어떤 의견을 드렸습니까? 뭐 저도 그 동안에 이전에 지금의 혁신이 있기 이전에 혁신이 네. 혁신이가 원래 있었어요. 장경태 혁신위 정의원장에 예, 예. 그때 논의됐던 거는 어느 순간 슬슬쩍 사라지고 네. 다시 새롭게 논의를 되고 있는데 그동안 장경태 혁신위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네. 지금의 권리당원들께서 많이 바라는 것들이 반영이 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한 네. 설명과 해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와 함께 그때 논의됐던 혁신의 내용도 이렇게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건 뭐 제가 방송에서 네. 혁신위에 대해서 혁신위가 미워서가 아니라 네. 이렇게 방향을 가면 안 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건 네. 혁신위의 1호가 의원 불체포 권한 포기였단 말입니다. 네. 저는 그거를 1호로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견제와 균형을 갖고 그렇지. 있는 상권 분립의 권리입니다. 지금 이게 자꾸 특권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금 대통령 임무하면서 본인이 소추되지 않을 권한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의원도
이 대통령제라는 엄청난 파워풀한 이 대통령의 권한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결국 입법부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이게 정치적 탄압으로 예를 들어 이 야당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이 권력으로 때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든 게 이 불체포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런 정치적인 수사나 뭐 무모한 수사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테두리고 실제로 법을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는 원래 불구속이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불구속 수사가. 근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이를들 국회의원이 이런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 아니 실제로 개인 비리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가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의 정권은 특히나 검사 정권이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그냥 정치적 목적으로 1년 5개월 되는 내내 계속 이걸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계속 야당 의원만 공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을 스스로가 갖다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1호로 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원래 어제 하려다가 8일날 하려다가 연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네. 특히 이제 뭐 언론에서도 이게 혁신이 민주당을 분열시킬 거다. 뭐 친명계와 비명계로 나눠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상당히 당을 분열시키는 것이고 네. 또 김연경 혁신위원장도 상당히 언론에서 그냥 훼손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당내 현역 의원들이 저항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동일 지역 3선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른바 친명 비명 선 이거 나누기도 참 너무 구차해요. 예. 뭐 언제부터 친명 친문 있었고 뭐 했습니까? 그냥 민주당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모든 대통령을 존경하고 네. 그다음에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네. 지금의 당대표도 존중하고 이게 이제 민주당인 거지. 뭘 굳이 또 개파를 나누고 합니까? 그러니까 정의와 비정의를 나눌 수 있을지언정 아니면 개혁과 반개혁을 나눌 수 있을지언정 저는 이렇게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네.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른바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하니까 그런데 삼선 의원은 뭐 비명에만 있나요? 친명에는 없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삼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당연히 현역은 지금의 최근에 현역에서 만들었던 그 공천 룰 관련해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냥 현역 한 번 더 해먹겠다는 것 말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네. 소장님.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도 지난주인가요? 토요일날 나와서 얘기했는데 현역 의원을 신인이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경선을 하더라도. 네, 네. 이미 권리당원도 관리하고 있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 혁신위안도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 형태로 봤을 때는 사실상 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없다라는 네, 거예요. 일반적인 네.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에 대한 개혁 문제, 윤석열 정부와 싸웠던 여러 신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역 네, 네. 지역구에는. 그럼 이제 저는 지난번 그 누군가 이해찬 아니죠, 저 김종인 대표 네, 시절에는 네. 30%를 물갈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공천이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 민주당의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네. 공천개혁은 이루어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별 차이 없는 것이고 네. 국민들은 사실상 지금 국회의원 상당수를 기득권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오늘 혁신이안이 그래서 중요하다. 싸움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상 유례 없는 제1 야당 그다음에 가장 의석이 많은 야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께서는 지금의 저 윤석열 정부가 많이 잘하고 있으면 그래 뭐 야당도 적당히 타협해주고 협치해주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 60%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해도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잃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전혀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이런 무도하고 무자비한 이런 정권에 네. 이 169석 말고는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은 야당이 적어도 여기에 제동을 걸고 자꾸 우리를 죽이려 하면 우리가 막 방패막이가 되어주길 바라는 게 우리 국민의 심정인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그럼 야당이 소수당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야당 1당이에요, 1당. 예. 그럼 1당에 기대하는 바에를 지금까지 1년 5개월 동안 과연 단 하나를 충족한 적이 있나. 당내 싸움에만 하지 않았습니까? 바깥에다가 싸워야 되는 것을 자꾸 당 안에서만
해소하고 당안에다 짱돌 던지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결국은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간 거고 그거에 대한 효능감과 피로감이 엄청납니다 국민이. 맞아요. 그, 진짜 엄청나. 엄청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뭘 해도 잘못했다는 60%면요 적어도 50% 이상이 민주당으로 지지도가 와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좀 뭐 이건 모든 여론조사를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네. 50% 이상 간 여론조사 없어요. 뭐 많아야 40% 아니면 뭐 어떻게 무당층 31%보다 낮은 것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 그만큼 그 이유는 뭐냐? 민주당에 대해서 너네 좀 안에서 좀 잘 해봐. 제발 윤석열이랑 좀 싸우고 윤석열 좀 견제 좀 해봐라는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잘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뭐 저는 일부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제 생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거리에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 실질적으로 매주 만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현장에서 듣는 것이고요. 뭐 어디 국회 사무실에서 무슨 얘기까지 다 들으시는 모르겠지만 네. 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당의 지도부가 바뀌어야 된다. 아니면 이런 뭐 혁신위가 없어야 된다. 뭐 무슨 뭐 사법 리스크를 제거해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만 하는데요. 뭐 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심지어 한동훈 장관이랑 대차게 싸워라도 봤나요? 한마디라도 해봤습니까? 정치원은 한번 1대1로 붙어봤나? 네. 아니, 그 정도의 화력을 언론에다 하는 당내 이야기를 언론에다 하는 거를 네.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집단들한테 한 번이라도 해봤냐고요. 목숨 걸고 싸워봤냐고요. 아니 한동훈이 장관 짓걸 때 내 손모가지라도 걸어봤냐고요. 그러지 않고 저는 왜 안에다가만 그렇게 고나라 배나라 감나라 뭐나라 내나라 내려와라 사퇴라 아니 안 피곤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거 보고 싶지가 않아요. 특히나 야당 지지자들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집안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르고 달래고 우리끼리는 야야야 그래도 쟤 저러고 지금 우리 집 쳐들어오고 앉았는데 도둑이 우리끼리 집안 싸움에서 재산 나눠가 짜면 되겠냐? 빨리 우리끼리는 당장 뭉치고 지금 저 도둑 빨리 때려잡아야지. 빨리 도둑 때려잡으라고 하고 있는데 안에서 야 네가 재산을 더 가져갔니 내가 더 상속 정리 네가 아버님 모셨니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국민이. 이걸 바꿔보자고 이걸 바꿔보자고 혁신이 돌리고 네. 뭐 그 안에 뭐 돈봉투 사건이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건 해결하는 거죠. 근데 이미 이건 당을 넘어간 거잖아요. 뭐 검찰에서 수사하겠죠. 검찰 수사 방식도 매우 비열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해결할 건 해결해야 되고 지금 산적한 그 대여 투쟁의 선봉장에 서야지 얼마나 우습습니까? 당에서 감나라 배나라 재산 싸움하고 있으면요. 지금요 윤석열 집단은요 신났습니다. 왜요? 야당이 집안 싸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데리고 놀기 쉽겠습니까? 나쁜 네. 짓 해도 되고 이걸 개혁해 보자고 하는 게 국민들과 당원들의 염원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안에서 뭐 누구 하니 뭐 아니 근데 엄청난 이제 이야기를 많은데 그 내부 싸움의 본질은 결국은 네.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네. 이번 국회에서 다시 또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기득권 그렇습니다. 기득권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을 못 믿겠다 그러는 네. 거고 이재명 그 세력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혁하고 말씀하신 대로 싸우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버텨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국회를 한 번 더 해먹자. 이대로 가면 반사일이 된다. 근데 이재명이 있다 보면 또 당원들이 막 권리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경선에서 위험하다. 뭐 그러한 그 셈법들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요새 카르텔이 이제 유행어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맨날 카르텔 얘기하는 네. 거. 이것이야말로 기득권 현역 카르텔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뭐 본인들이 한 번 더 해서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모습을 이번엔 못했지만 다음에 네. 또 보여줄지 모르겠지만요. 네. 이렇게 뭐 흐름이라는 거 보고 역사적 성과를 보면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이 갑자기 오늘 했던 일이 갑자기 내일 뭐 달라지고 하진 않아요. 네. 잠시 행동이 달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바뀌진 않는다는 것. 근데 저는 이 기득권 카르텔의 한 단면은 네. 뭐 열심히 하시고 진짜 고군분투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네. 뭐 이렇게 톡톡 나오시는 낭중지추 같은 분들은 그냥 저는 내 배지 한번 욕심 말고는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본질은 당연히 다음 공천이겠죠. 그러면은 열심히 하시고 싸우고 잘 싸우고 하면
국민이든 당원이든 알아서 평가합니다. 그렇죠. 대표가 누구든 대표가 윤석열이 와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그 무슨 상관입니까? 네. 교장 선생님이 누가 와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밖에 다 해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았고 당원들한테 인정받지 못했고 그렇지. 하는 거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아쉽고 안 될 것 같으니 뭔가 혁신이 오고 뭔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으니 이 기득권 카르텔을 이용해서 이거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보수 언론하고 검찰 정권하고가 짜고들이 치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네, 네. 자, 김현숙 답답합니다, 장관. 답답해. 네, 김현숙 장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이 영웅 어떻게 보세요? 이 아줌마 그냥 본인이 스스로 그냥 심청이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심청이? 네, 심청이. 봉사가 그럼 누구야? 됐어요, 됐어. 예. 하여튼 간에. 예. 표정이. 예, 예. 여가부라는, 뭐, 보찜을 아는 심청이가 되는 거죠. 인당수에 빠지고 있는 스스로. 근데 네.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일 저지르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거예요? 평가 좀 해보세요. 저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침한 이야기를 예. 정말 차분하게 잘 받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요? 첫 번째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는 네. 제1호 공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여가부 장관 스스로가 폭탄이 돼서 네. 내가 장관인데 내 부서 파괴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하루하루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뭐라고 하셨나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된다. 아, 그랬어요? 예, 집권 초반에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전 세계적 스타가 됐어요. 누가요? 김현숙 장관이. 아, 그래요? 네.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건으로 인해서 이른바 여러 가지 막말 등으로 해서 여러 외신에서 어떻게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장관이 될 수가 있냐. 그것도 뭐 여가부 장관. 네, 그것도 여가부 장관. 자, 여가부 장관. 그럼 여성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성에 대한 이게 이름은 여성가족부지만요. 그 해당의 부처의 일을 보면 가족, 청소년, 그 다음에 뭐 군인 인권 이런 게 훨씬 많이 차지하고요. 아, 그래요. 여성 보호랑 모성 보호 네. 이런 부분은 뭐 한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일단 다 좋아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이 이번 잼버리, 그러니까 뭐 대통령까지 참여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명예총재. 네, 명예총재. 실제로 초등학교... 최초의 보이스카우트 대통령. 아. 사상 최초의 보이스카우트 대통령. 예. 네. 뭐 이건지 뭐 하여튼 예. 이건지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은. 근데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잼버리에서 성범죄 사건이 났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 여성들이 그 샤워실 보고 완전히 네. 뜨악하더라고. 샤워실을 예. 그 뭐 관리도 제대로 안 됐지만 네. 어쨌든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그런데 경미한 사건에 불과하다. 경미한 사건은 사건 아니고 경미한 도둑은 도둑 아니고 경미한 살인은 살인 아닙니까? 경미한 강도는 강도 아니에요? 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앉았습니까 진짜?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아이가 여성가족부를 폭파하려는 수순이다라고 저는 파악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만 그 샤워실 옆 보는 게 문화적 차이일 수 있다. 그런 얘기 다른 나라에 이건 뭐 그 관계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생각 문화적 차이요? 그러면 저도 문화적 차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가서 남탕에 막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안 잡혀가겠네. 문화적 차이라고 하면 되니까. 뭐 막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사람 때리고선 문화적 차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범죄 일으키고. 어떻게 이런 공직자가 이런 인식을 갖고 그걸 언론들에 얘기합니까? 국민께. 도대체 양심이라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내가 얘기할 때 이게 머리로 이렇게 안 갑니까? 그냥 입으로만 막 나오는 거예요? 네. 뇌를 안 통해요? 네. 감성이라는 거 안 통하고 양심이라는 거 안 통하나 봐요. 이렇게 말을 할 때는요.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주입시켜주나 이렇게 빨대로 쫙.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뭐 이제 윤석열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김현숙 장관? 뭐 이 사람 잼버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각종 사고와 미흡했던 것들 등등을 뭐 한 사람의 책임, 원래 책임지는 한 사람만 딱 한 사람 책임지우잖아요. 뭐 잘 됐죠, 뭐 안 그래도 없애고 싶은 부서의 장관이 주무장관인데 실수 딱딱해, 그다음에 누구한테 책임지게 하지라고 쫙 자꾸 너다라고 딱. 타겟 맞았죠. 아, 그렇게 할까요? 네, 그렇군요. 윗사람은 항상 윤석열이가 윤석열은 책임이 없다. 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근데 우리도 과거를 또 보면요. 교육부 예전에 박순호 예. 그때 뭐라고 했냐? 막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예.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그러니까
예전 정부에도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 있었습니까? 말을 했었죠. 맞아요. 그러고서 이제 임명이 강행됐고 그다음 그 이후에 나온 게 5세 입학이었습니다. 아. 그때 지지율이 24%를 기록했어요. 예. 5세 입학 때 학부모들이랑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화가 나서 24%를 기록하자 그때 놀란 거예요. 아. 그때 어떻게 했냐? 그냥 박수누기 경질됩니다. 근데 사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대통령이 되게 원한다는 식으로 그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 나왔을 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은. 근데 느닷없이 그냥 박수누기 야 네가 잘못했어.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고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김현숙을 그냥. 네. 이번도 뭐 어떻게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뭐 억울하시면 네. 인권센터에다가 뭐 신고라도 하시던가. 정 안 되면 민생경제연구소에 제보해 주십시오. 아, 민생경제연구소가 있구나. 네, 민생경제연구소에 제보해 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전화번호도 알고 있으려나? 네, 저희가 이따 나중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핸드폰번호는 공개하지 마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요즘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 네, 뭐 시간 됐죠. 네, 예. 네, 아, 우리... 앞에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아, 됐습니다. 자, 우리 아니, 한동훈 장관 이게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빼먹을 거였어. 일단은 지금 이제 8.15 특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참 웃긴 게 그 당시에 본인들이 구속시키고 잡아놨던 사람 지금 다시 다 사면시키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뭐 결자 해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저는 내가 무능한 검사였다는 걸 밝히던가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잡아놨던 거가 이상했던 건지 아니면 지금 뭔가 모종의 계략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국정농단 사건에 있었던 연류자들 이미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등등에서 이제 크신 핵심 코어들은 다 사면됐어요. 네. 그 이른바 지금 약간 기타 등등의 분들만 남았는데 이분들도 하겠다고 뭐 최지성 삼성전자 미래전략 실장 등등등등등 뭐 있는데 뭐 기억은 다 안 나실 겁니다. 예. 그 당시는 유명했었는데 안종범도 나온다 그러더니 나온다고 했는데 언론 보도에 막 나왔어요. 어제 명단까지. 근데 느닷없이 이 사람들 아니다라고 조선일보가 하고 단독으로 보도. 네, 이 사람들 아니다 하고 참 희한하게 얼마 전에 유죄 판결 났던 이제 재보궐이 확정된 강서구청장 김태우 이 사람을 사면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참 희한한 게요. 이게 이 사람이 잘못으로 구청장직 박탈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월인가에 재보선이 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면되면요 나갈 수가 또 있어요. 정말요? 네. 와. 혹시나 그런 건 아닐까라고. 제가 섣부른 추측을 해봅니다. 아, 지금 국민의힘 거의 후보 안 낸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그렇구나. 네. 아니, 이 정부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저는 양평 국회의원 선거도 김성교가 직접 네. 해당 사실에 대한 그 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네, 네. 나갈 수 있다면서요 내년에. 의원직 그 캠프의 관계자가 받아서. 뭐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이명박 총리 소리 있어요? 네. 아니 뭐 그런 그 정도도 네.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장관도 법치 굉장히 중요시하고 법리 엄청 중요시하는 한동훈 장관께서 일국의 장관께서 형 집행률이 50% 미만이면은 가석방 시킬 수가 없는 그 규정이 있는데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48%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을 희한하게 분식 회계도 아니고요. 분식 집행을 한 다음에 70%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후보를 올렸습니다. 아, 옛날에 이승만 때 4.4.5입하고 네. 비슷한 거구나.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지 저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이 그랬잖아요. 이건 윤석열의 결단이었다. 네. 아니, 시켰겠죠.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상상은요. 네. 얼마 전에 감옥 가신 우리 최은순 여사님. 아, 예, 예, 예. 혹시 8.15 명단에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그래요? 경제사범으로 나오시는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돗자리 영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임세훈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